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택배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지 몰라. 이름은 적혀 있거든요. 보내는 분 성명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11,500원에 차불로 풀로 보내주셨거든요. 기철이가 갑자기 막 택배를 들고 오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내용물에는 의류 패션 잡화라고 써있거든요. 과연 진짜 의류 패션 잡화일지 아니면 열어봤는데 막 이상한 막 벌레 같은 게 들어있진 않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택배 보내신 분 찾습니다. 저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택배 보내신 분 혹시 택배 보내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무튼 어떻게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아무튼 한번 상자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자취할 때 사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배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그렇게 흔한 게 있진 않은데 과연 이분은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고 보낸 건지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게 뭐야? 뭐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 인형이랑 뭐랑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와, 뭐 편지 같은 건 없나? 편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밴드를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건우는 요즘 요거 타요 좋아하는데 밴드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인형. 이 친구 인형 이름이 뭐지? 오버액션 거. 인형도 이렇게 얘랑 얘는 망나뇽인가요? 귀여워. 인형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모자요? 스냅백? 뭐야? 팬티네? 남자 팬티네요? 겁나 귀여워. 이거 캐릭터 이름 있지 않나요? 이거 무슨 이름이지? 이거 뭐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 이거 일본 자, 라바밴드 키즈밴드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건 뭐죠? 일본 이거 뭐야? 어머 대박 까꿍.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잠옷이네요, 잠옷. 저희도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맞춘 적 있거든요, 기철이랑 같이. 우와, 아무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지? 대박, 엉덩이 쪽에 지퍼가 달렸어요. 이거 지퍼 열면 이걸 똥 싸는 건가? 섬세하다, 인형. 아니, 옷이. 우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왔어요. 기저귀가. 일본. 기저귀가 하나 더 왔는데. 아, 얘는 일본 거 아닌. 재팬. 아, 오늘 영상 쓸 수 있나?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홀리 캐릭터 밴드가 또 있네요. 근데 밴드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네. 와, 근데 우리 집에 밴드가 없거든요. 근데 밴드는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저귀까지. 군 기저귀인데 군 기저귀가 원래 일본 거였나? 몰랐네. 어쨌든 저는 저거는 쓰진 않고 않는 브랜드이긴 한데 이건 뭐지? 마미포코? 마미포코도 일본 거였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끝! 이거 보내주신 분이 부산에 사는 찾습니다. 누구세요? 이거 우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보내주신 선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